구름이의 다육이에요. 오늘은 제가 바위살 한번 심어 보려고 화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평소에 신랑이 짬뽕을 좋아하는데 제가 외출하고 오니까 짬뽕을 시켜 먹었더라고요. 그 짬뽕 그 제가 오늘 깨끗이 세척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 뚫었냐고요? 얘는 1차 드라이버 저기 가스레인지 불에 살짝 뜨겁게 달궈서 뽕뽕 구멍 배수 잘 되겠지요. 구멍이 잘 뚫렸습니다. 그럼 이제 심어 볼게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뭐 그 머그컵도 뚫어서 화분화 시키고 밥공기도 뚫어서 화분으로 쓰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죠. 지금도 저는 한 5, 6년 됐는데 지금도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심는 화분으로 심는답니다. 지금 여기 저 흙이 그렇게 구멍이 크지 않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 흘러내릴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예의상 마사토 한번, 왕마사 한번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구멍이 덜 막히겠지요. 이게 작은 흙보다 이 흙은 제가 분갈이하고 나온 흙이에요. 이게 좀 거칠죠. 여러 가지 뭐 마사도 섞여 있고 난석도 한두 개씩 섞여 있는데 이 분갈이한 하고 남은 흙을 저는 아래층에 깔아줍니다. 보통 이 화분들이 크면은 흙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층 쪽으로 한번 깔아주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계란 껍질을 모아뒀다가 말려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낫컵에 이렇게 담아놨다가 이렇게 이런데 섞어서 하면은 흙이 중화가 돼서 산성화된 흙이 중화가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워낙 그릇이 크기 때문에 흙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흙을 아래층에 깔고, 그리고 여기 이 바위솔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은 영양보다는 배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사나 이런 종류가 많이 섞여 있어야 돼요. 마사가. 거의 뭐 2대 8 정도로 섞여, 그 정도로 섞여 있어야지 되거든요. 플레이트를 섞어서 하면 가볍다고, 가볍고 좋다는데, 저는 아직 일반적으로 섞여 있는 것 외에는 따로 플레이트를 써보지는 않고 있어요. 일반 마사를 더 섞어서 쓰거든요. 여기 마사를 섞어서, 위층에 이렇게 덮어주고요. 원래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떼서 심거든요. 떼서 심는데 저는 이렇게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분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큰 분으로 옮겨주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주면 될 것 같아요. 흙도 부드럽고 다져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은 이렇게 들뿌리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이렇게 아주 흙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심어줄 예정이에요. 골고루 잘 뿌리 들어갔겠죠. 약간 바위솔이 위로 올라온다는 감이 있게 심어야 얘들이 물에 잠기면 얘들이 약하거든요. 잘 물러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 힘들어요. 얘들이 장마철에 제일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수가 최대한 잘 되게끔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좋아요. 지금도 검성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기준으로 마사를 조금 높다 싶게 얼굴이 화분보다 좀 올라왔잖아요. 많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
오게 심어주는 것이 과일들은 얘들이 척박한 바위 같은 데도 잘 타고 올라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솔을 이제 봄에 늘리기가 참 좋은 계절이에요. 얘들은 이렇게 이렇게 엄마 몸에 이렇게 달려 있는 애들 이게 하나 얘들을 떼서 정리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얘들이 하나 하나가 또 이렇게 많은 자구들을 이렇게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바위솔들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득 넘치겠죠.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을 제가 떼서 따로 한번 심어볼게요. 속에 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삐죽고 나오지 못한 친 애들이 여기 보이죠. 이런 애들이 또 자라면서 풍성해지니까 옆으로 제가 돌아가면서 한번 심어줄게요. 이 바위솔들은 이게 베란다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직광에서 자라야지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아요. 지금 분갈이 해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새순이 많이 나오네요. 더 늦기 전에 저는 좀 더 넓은 분으로 이렇게 심어주려고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심어주면 여기가 올 봄 지나면 아마 여기 이 분이 가득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바위솔들이 이게 많이 자구를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키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만 잘 묻어주고 이거 작은 아이들은 두고 큰 아이들만 제가 분리해서 심어줍니다. 저도 베란다다 보니까 바위솔이 잘 안 돼서 많이 안 키우는 편인데 그래도 얘들이 너무 자구를 많이 내니까 너무 자꾸 해마다 자꾸 늘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다 보니까 친구가 주택에 사는데 그 주택 마당에다가 제가 또 햇빛 동량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 있는 것이 감사하죠. 좋은 이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배수가 잘 되게끔 여기 마사토를 이렇게 마감토를 화장토를 쓰지 않으면 비 오고 비 맞고 하면 애들 얼굴에 흙물이 다 튀고 그러겠죠. 이게 다 여기 저는 꼭 이게 제라늄이나 이런 데는 마사토를 또 쓰지 말라고 그러대요. 그 마감 마사토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습관이라서 그런지 저는 또 제라늄 삽목한 위에다가 마무리 마감토를 또 쓰네요. 흙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골동품이에요. 제가 페트병 잘라서 만든 건데 쓸만해요. 되게 편하게 써요. 어떤 데는 웬 이런 분상을 떨고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게 두 개로 모자랄 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꼭꼭 뿌리가 다음에 또 이쁘게 뿌리 잘 내리면 제가 또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